성별입니다. 오늘은 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라고 느껴지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증거 중에서도 일단 내 몸에 남아있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샤워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입었던 옷가지들을 세탁하거나 버리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존해 두셔야 되고 이왕이면 그 현장에 대한 사진 촬영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면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현장을 벗어나서 가장 먼저 가셔야 될 곳은 병원입니다. 많은 병원에 성폭력 응급 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이죠. 날 그곳에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의료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스톱 센터 또는 해바라기 센터라고 하죠. 그곳에 전화해서 전문 상담사하고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따뜻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 상황이 빨리 대응해야 될 것 같고 또는 상황이 굉장히 크다 또는 이것이 내 삶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원스톱센터나 아니면 여성의 전화 또는 한국성폭력상담센터 같은 곳에 연락을 해서 절차를 밟으셔도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인 액션을 하는 것은 변호사와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변호사를 만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짜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더 나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일이 많이 있고요. 또는 그런 일이 이제 회사에서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회사 관계자들, 회사 담당 부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피해자가 직접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겠죠. 변호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시면 어떤 연락이 왔을 때 나는 모르겠고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라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상대방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땅한 변호사를 찾는 것은 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가면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들이 있고 여성 변호사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바라기 센터나 여성의 전화나 한국성폭력상담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들을 또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죠. 너무 수임료도 많이 들고 또 이거 소송까지 끝까지 가려면 피곤해진다. 전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하루 동안 수사를 받는 거 또는 뭐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 또는 가해자와의 의사소통 이런 것만 따로 변호사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뭐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시면 됩니다. 단계별 수임을 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피해를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나쁜 거고 가해자가 욕을 먹고 지탄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되는 거지 피해자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셔야 되지만 만일 당했다면 첫째, 증거를 수집할 것, 둘째, 믿을 만한 전문가 또는 믿을 만한 변호사를 빨리 찾아서 그 사람과 상담하시고 어떻게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갈지를 정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SNS에 올린다거나 하는 것은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고요. 다만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를 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고죄가 될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무고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수사를 요청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 정황상 또는 상황상 여러분이 피해자가 분명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고죄 운운하는 것은 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 또는 회유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불과하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러면 가해자 얼굴을 또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다시 볼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조사를 하거든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재판에서 이제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진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진술을 하거나 또는 가림막을 치고 진술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그 와중에서 가해자가 접근해 오는 거죠. 그런 것이 두렵고 그런 것이 싫을 때는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이 어떤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곧 어떤 수사를 받게 되니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도 말고 뭐 연락하지도 마라 라는 경고를 줄 것이고 가해자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은 또는 괴롭힐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그러면 첫째, 증거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샤워를 하시면 안 되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고, 옷가지 같은 것들 잘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상황 전후에 일어났던 뭐 카톡이라든가 메신저도 잘 보관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가를 빨리 만나셔서, 전문가가, 가해자하고 소통하고, 전문가가 뭐 수사기관하고 수사 일정을 잡고, 회사, 담당자하고, 의사소통하고, 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받는 그 정신적 고통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